좋습니다. 자, 먼저 제가 두 번째인가요? 예. 예, 반도체 하나 올라왔네.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예, 어버브 반도체 매수 가격이 얼마냐면은 1,700원에서 예, 10%를 예,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가 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여러분들 반도체의 그 종류가 여러분들 전공증이 있고 후공증이 있고죠. 또 그 전공증 안에서 또 어떤 섹터가 있고 후공증 어떤 섹터가 있고 좀 새로 좀 떠오르는 또 이런 또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어버브 반도체 가지고 사실은 다른 반도체에 비하면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그렇게 이기는 쉽지 않는 종목입니다. 큰 틀은 맞아요. 큰 틀은 반도체가 맞는데 예, 어버브 반도체는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지금 1,700원에 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게 어버브 반도체고요. 하나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 제가 한번 몇 개 종목을 볼게요. 칩셋 미담 볼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칩셋 미디어 차트예요. 자, 리노 공업 하나 볼까요? 이게 리노 공업이에요. K시텍 한번 볼까요? 예, K시텍. 이게 K시텍이에요. 거기가 사상 신고가를 거의 기록하고 있죠. 그럼 이제 예, 오늘 보니까 이제 DB하이텍 주가가 예, 돌아서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늘 DB하이텍 주가도요. 오늘 괜찮았습니다. 볼까요? 예, DB하이텍 종목도요.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여러분들 예, 같은 업종 내에서 예, 주도주를 잡으셔야 되는데 예, 어버브 반도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내일의 그 날씨를 그 맞추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여름은 덥고 그죠? 겨울은 춥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예, 반도체 이거는 예, 기름 같습니다. 예, 다만 기름 같는데 이 종목은 등락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세요. 손실은 보지 말고요. 1,700원 정도 오면 요 가격대잖아요. 요가 이게가 거기가 1,700원이잖아요.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세요. 예, 매도하시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10개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 예, 매수가 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